진짜 생물법이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오늘 화면에요. 동작은 또 지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한 이틀 전부터 뇌와 심장 이렇게 계속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그게 진짜 풀무호흡의 효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뇌가 건강해지려면 심장에서 산소 공급량이 충분히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풀무호흡은 바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평화로움과 고요함, 뇌의 평화로움과 고요함, 심장의 평화로움과 고요함이라고 이제 제목을 드린 이유가 그냥 눈을 감고 풀무호흡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지난 과거, 앞으로의 미래, 근심과 걱정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제 주제였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아, 다 모르겠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숨만 쉽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그 순간은 다른 어떤 감각들 그로 인해서 받아들인 정보들에 내가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하는 게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선은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숨은 물론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감정의 흐름, 감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톡 건드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우선은 숨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죽냐 사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숨이 익숙하지 않은 톤으로 움직인다? 그것만으로도 첫 번째 풀무호흡은 다른 어떤 외적인 것, 다른 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망상이라든지 공상이라든지 그로 인한 투사라든지 마음의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급격하게 펌프질 하듯이 그렇게 급격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다 보면 직접적으로 산소 공급량이 훨씬 그러니까 한 10초에 마시고 내쉬는 게 일상적이었다면 그거를 1초에 마시고 내쉰다 그러면 우선은 10배 빠르게 많은 양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뇌와 심장이 빨리빨리 이렇게 돌면서 프레쉬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프레쉬하게 움직인다는 건 활력을 갖게 되면서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축 처져서 부정적이라거나 내 습관적인 어투나 어떤 습관적인 행동이나 습관적인 삶의 그 생각들, 판단들, 이것들이, 늑수그레해진다 그러나요? 발전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그 늪 안에 내가 이렇게 쑥 빠져들어가는 그런 아마 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지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급격하게 마시고 내쉬는 동안 우선은 내가 그만큼 몸은 활기차지고 건강해지고 집중력은 향상되면서 내 삶에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지뢰밭과 같은 그런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일어나는 나의 생각과 습관들 있죠. 내가 또 했네. 뭐 이렇게. 뭐 먹을 때요. 다이어트 할 때. 아,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먹지만 그냥 무심결에 먹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지워내는 데는 이 풀무호흡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생활 패턴을
자극하고 의도적으로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걷고 있는 사람한테 으쌰으쌰 뛰어. 근데 뛰는 정도가 100m 달리기로 뛰어. 근데 아, 또 옛날 사람이네요. 칼 루이스. 칼 루이스의 속도 정도. 우리 때 칼 루이스는 최고였죠. 예, 그래서 칼 루이스 정도로 그냥 폭풍처럼 달려. 이렇게 되면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어떤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늑수그레하게 주저앉아서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거기서 좀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를 숨쉬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겨보세요. 자, 2분 집중 명상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시계를 안 가져왔네요. 예, 핸드폰을 안 가져왔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편안하셨나요? 어제 보니까 이렇게 제가 끌 때 잠깐 이게 누군가 글을 올려주시면 그 이제 댓글이 쭉 뜰 때 잠깐 스치면서 보는데 풀무호흡 이렇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워져 버렸어요. 여기 댓글로 질문을 하시면 답을 못 드려요. 제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댓글을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으로 개인 메시지를 주시면 그러면 한 달 안에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개인 메시지로 주시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안에는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풀무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하긴 메따꾸의 질문에 대한 경입니다. 하긴 메따꾸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싸오니 제게 말해 주십시오. 그대는 지혜를 통달하신 님, 자신을 다스린 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메따꾸여, 그대는 내게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집착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납니다. 여기에 각주를 보면 가래 등의 집착을 인연으로 해서 집착과 가래는 뗄 수 없는 그런 연계관계가 있죠. 알지 못해서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낸다면
어리석은 자에게 되풀이의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알지 못하는 것, 무지함도 죄거든요. 알지 못해서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낸다면 어리석은 자에게 되풀이의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원인을 본다면 자각하여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은 바를 당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또 묻사오니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현자들은 거센 흐름,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성자시여, 그것을 제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의 가르침은 이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메타고요, 현세에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닌 이 원리를 나는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그 원리를 듣고 새김을 확립하여 유행하며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십시오. 위대한 선인이시여, 저는 그 으뜸가는 원리를 받는 것에 대해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 원리대로 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넘어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받는 게 그지없이 감사하다, 기쁘다. 이거는 배움을 즐거움과 겸허함과 감사함으로만 배우는 사람하고요, 내 프라이드를 내세우려고 하거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다르고, 마치 물을 벌이 먹으면 꿀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이제 뱀의 독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것과 똑같아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똑같이 책을 읽어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해요. 그 악이라는 건 내가 나에게 악덕을 쌓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나에게 선업을 쌓을 수도 있는데, 악덕이라는 건 프라이드, 오만함, 누군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읽는 것은 완전히 악이 되겠죠. 하지만 내 마음의 습관과 겸허하지 못함을 바라보고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걸 부수면서, 매 순간 부수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본다면 그거는 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악과 선이라는 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메타고요, 시간적으로나 위로, 아래로, 옆으로, 가운데로 그대가 인식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환락과 집착과 그 유의적 의식을 제거하고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김을 확립하고 방일하지 않는 수행승은 내 것이라고 집착했던 것을 버리고,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각적으로 괴로움을 여울 것입니다. 위대한 선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쁩니다. 고타마시여, 집착이 없는 경지가 잘 설명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진실로 괴로움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의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해졌습니다. 성자시여, 당신께서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코끼리시여, 그럼 당신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종께서는 저를 언제나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에 통달한 님이라고 알려지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의 존재에 집착 없는 거룩한 님이라면 그는 확실히 이 거센 흐름을 건넜습니다. 그는 피 안에 이르러 황무지가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에서는 현자이고 지혜에 통달한 자이며, 이러한 다양한 존재의 집착을 버리고 가래를 떠나 고뇌도 없고 바램도 없습니다. 그는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었다고 나는 말합니다. 하긴 메타꾸의 질문에 대한 경이 끝났습니다. 거센 흐름이라는 걸 각주를 보면요, 거센 흐름 하면 이게 앞에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냥 폭로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이해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앞과 뒤를 같이 꼭 보면서 읽으셨으면 합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